유전성 탈모는 얇고 짧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반대로 휴지기 탈모는 굵고 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안녕하세요. 유헤어 의원 장태우입니다. 탈모 증상을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내 증상이 유전 때문에 발생한 유전성 탈모인지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휴지기 탈모인지 구별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는 내가 정말 탈모가 맞나? 고민만 하시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06년에 미국 피부과 퀴즈에 실려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구별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배경 지식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성 탈모는 DHT라는 호르몬이 모낭을 공격해서 모낭이 점차 연모화되고 생장 주기가 짧아지다가 마침내는 나지 않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유전성 탈모 때문에 빠지는 머리카락들은 상대적으로 짧고 그리고 얇은 머리카락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반대로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라든지 영양결핍 같은 원인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장하고 있던 굵고 긴 머리카락이 갑자기 휴지기에 들어가는, 마치 겨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곰들이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연구의 내용을 보면 임상적으로 탈모를 진단받은 사람 100명을 모아놓고 샴푸를 해서 나온 머리카락들을 다 모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순서대로 보시면요, 제일 왼쪽이 유전성 탈모, 그 다음이 휴지기 탈모, 그리고 세 번째는 유전성과 휴지기 탈모가 복합되어 있는 그런 경우, 마지막으로는 회복기에 들어간 휴지기 탈모 그래프입니다. 유전성 탈모가 있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개수가 많이 적죠. 반면에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양은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휴지기 모발의 비중은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유전성 탈모는 상대적으로 얇고 짧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반대로 휴지기 탈모는 굵고 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휴지기 탈모가 회복되는 시기의 상태를 보면 일단 빠지는 머리카락의 개수도 적고 휴지기 모발의 비중도 많이 낮아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증상이 차이가 좀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뭐 100% 도장 찍듯이 딱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 빠지는 머리카락 중에 얇은 머리카락이 많다면 유전성 탈모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아니라면 일시적으로 발생한 휴지기 탈모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예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